안녕하십니까. 피디수첩의 박상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고 시끄러웠던 여름 방학을 끝내고 이번 주 새 학기를 맞이한 학교가 있습니다. 여학생과 여교사들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 일명 성추문 학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서울 시내 한 공립학교가 그곳입니다. 신성한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저지른 용서받지 못할 범죄.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공립학교 성추행 사건에 감춰졌던 내막과 최근의 학교 주변 상황을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내내 이 학교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혹시 요즘 학교 분위기는 어때요? 많이 어색하죠. 인터넷에서 저희 학교 다시 나온 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었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다들 좀 충격이라고 늘 보던 학교인데 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다 가까이서 그랬다는 건 좀 많이 실망한 것 같아요. 교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도 거의 뭐 우리 아빠 연배인 것 같은데 50대 씨는 따로 없어. 개교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설 공립학교에서 믿지 못할 사건이 터졌다. 입에 담기도 힘든 성추문의 주인공은 이 학교 선생님들이었다. 학교 내 성추행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의 성추행 파문. 한 남자 교사가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했습니다. 옆자리 20대 여교사를 추행한 정황.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130여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식과 인성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성폭력. 학생들에게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제가 피해 학생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신체 접촉, 그러니까 뭐 허벅지 만지고 그런 거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있었대요. 앞에서 가슴을 양쪽으로 이렇게 움켜쥐면서 너 C컵이냐 이렇게 한 거예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은 대부분 50대 선생님이자 학교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다. 여학생과 여교사에 이르기까지 성추행은 광범위하고도 빈번하게 벌어졌다. 가해자 가운데 한 교사는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명성 있는 대학 입시 전문가로 학교에서 그의 입지가 컸다. 하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두 얼굴의 선생님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피해를 입은 적은 있긴 있어요? 본인도요? 심각했나요? 느끼기에? 네, 다른 선생님들은 안 그런데 손 잡고 싶고 주머니 이렇게 손 잡고 싶고 엉덩이 만지고 싶고 쪼물쪼물하고 가서 얘기하다 보면 손도 좀 이렇게 올리시고 그런 것 같다고. 어디예요? 보면? 네? 그냥 막 그냥 엉덩이 톡톡 치시고 왜 손을 대시 약간 그런 사이 아껴주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나쁜 일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수시로 몹쓸 일을 당해도 그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당장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는 것이다. 그때는 진로에 대해서 대학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쉽게 그런 권위였어. 해당 교사는 올 초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고 형사 고소까지 당했다. 하지만 당시 3학년 학년 부장의 직위를 박탈당한 것 외에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그분 이미 직위를 됐다가 예. 이제 직위가 되게 3개월 기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방학 동안에는 저 복직이 돼 있죠. 아마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성향이 네. 그런 사람이 모여 있으면 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던 뭐 그런 일이 일어날 그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 연령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자유분방한 뭐 이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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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한 선생님의 특별한 잘못된 버릇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한 선생님으로 그쳐야 되는데 지금 그 학교에 막 여러 분의 선생님들이 그것도 오랜 동안 이렇게 한 거는 일종의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용인되는 문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감 선생님, 뭐 주임 선생님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일종의 학교도 위계의 질서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성추행 피해자는 학생뿐이 아니었다. 해당 학교의 여교사들 역시 힘든 일을 겪어야만 했다. 주로 젊은 초임 교사들과 기간제 교사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한참 전인 작년 2월, 한 피해 여교사는 학교 연수 기간 동안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다. 교장을 포함해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성추행이 벌어진 것이다. 자꾸 제 뒤에서 몸을 부비는 거예요. 제가 옆으로 비켜서 하면 쫓아오고 비켜서 하면 또 쫓아오고 저를 보고 막 브루스를 추자고 자꾸 잡아 끌었어요. 제가 밀치고 자리로 돌아오려고 그랬더니 제 옷을 잡아 끌어가지고 옷이 뜯어졌어요. 또 갑자기 양손을 앞으로 뻗어가지고 저를 꽉 안는 식으로 하더니 가슴을 움켜줬어요. 학교에서 계속 마주칠 텐데 같이 일도 못하겠고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보내든지 파견을 보내든지 안 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화를 많이 내시면서 그렇게 원하면 저보고 알아보래요. 방법을. 저보고 알아보래요. 다른 학교로 보내든지 파견을 보내든지. 결국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사건의 가해 교사는 병가와 휴직을 연이어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 학교에서 1년을 더 버텼다. 피해 여교사가 처벌을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 저는 이제 그 선생님들 사이에 서로 이제 그 이렇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서로 의견을 존중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가해 교사가 합의를 하자고 합의서를 쓰자고 했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내가 합의서 쓸 일이 없는데 왜 쓰냐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간 거예요. 1년이 가고 올해 보니까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해가 바뀌고 나서야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 가해 교사는 최근 서울교육청에 의해 형사 고발됐다. 숱한 성추행 사건을 묵인하고 본인 역시 여 선생님을 추행한 혐의로 현재 직위 해제된 교장. 그를 중심으로 가해 교사들은 2013년 이 학교를 세운 주역이었다. 주요 보직을 맡고 있던 가해 교사의 잘못을 한번 눈감아주고 나자 성추행 사건이 또 일어나도 쉬쉬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다. 개설학교는 특히 그렇거든요. 처음에 개설할 때 고생한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이 높은 직책도 맡아서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장 같은 높은 직책을 맡아서 하니까 감히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어떤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누가 아무도 제재를 하질 않아요. 사실상 성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던 이해할 수 없는 학교.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덮어주는 은밀한 분위기가 결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추문의 온상을 만들어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것은 딸을 키우는 일반 학부모들이었다. 당연히 화가 나고요. 학교 자체라는 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성추행을 했다라는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좀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이 사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런 문제로 이런 엄마들이 정말 붕괴를 하고 화를 내고 막 또 학생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실력이 중요합니까? 기본적인 인성과 도덕성이 중요합니까? 도덕을 갖춘 사람이 실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훌륭한 거지, 아무리 똑똑해도 부도덕하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가차없이 매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현재 해당 학교는 성추행에 대한 경찰 수사와 서울교육청의 특별감사가 함께 진행 중이다. 못 들어오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이제 학교 얼른 가라 뭐 이런 방송 뭐 진짜 뭐 이런 거 오시는 거 흐름은 통제하고 좀 막고 있거든요. 학교 주변의 분위기도 날카로워졌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학교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다. 특히 고3 학생들의 경우 대학 입시를 석 달 앞두고 새로운 선생님을 맞아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희가 피해를 받아야 돼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애들은 막 대학 막 수시 쓸 때 어떡하는 거 막 그런데. 그래서 또 다시 이사를 가야 되냐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자애들 엄마들이 그게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생각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수학교 때 이제 체육 선생님이 뭐 벌주망 씌우고 하시면 이거 팔꿈치로 막 여자들 허벅지 이렇게 붙는다는 건가. 너무 싫었어요. 수치감 들고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웃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그냥 이렇게 가두겠듯이 한 건데 그럼 저희가 받아들이니까 다른 걸 수도 있고 저희는 그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어떤 생각을 했어도. 비단 한두 학교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본인도 성추행 피해자였다는 한 여교사. 그녀는 이번 일과 비슷한 사건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암암리에 지금 학교에서 거의 만연돼 있으니까 터질 게 터졌어요. 알아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 애고 어른이고 그래요. 선생님들도 교장한테 막 이렇게 당해도 그냥 당하고 있는 거에 속절 없이. 왜? 보복이 돌아올까 봐. 죄책감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아 재수없게 나만 걸렸다 그냥 그런 식이더라고요. 사고 자체가 하나 미안한 것도 없고. 사실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해도 그 피해 사실을 밝히기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했다. 학교 이미지가 아무래도 나빠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관리 소홀 그리고 이렇게 터지게 되면 시끄럽고 복잡하잖아요. 그냥 은폐하려는 마음이 크죠. 학교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성추문 사건. 현직 교사들로 이루어진 교원단체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나, 둘, 셋. 고속도로 주행하듯이 그냥 한 길만 가는 거예요. 대학 입시만.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다 무시가 될 수 있는 학교의 전체 문화를 좀 총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주체가 저는 예, 교원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결국 학교를 망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교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덮고 그들을 두둔했을 때 그 학교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직 사회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했으면 집단주의 문화 말고 그 아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아이 하나하나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그 다시는 뭐랄까 재발하지 않게 한다거나 이런 게 중요할 텐데 그 조직을 보호하고 집단을 보호하고 나의 다음 나아가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좋게 좋게 해결하려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학교 현장까지 있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 고등학교에서 이렇게까지 피해가 컸던 이유는 작년 2월 여교사가 당했던 첫 번째 성추행 사건 당시 학교 측이
가해 교사에 대해 아무런 징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해 가해 교사들은 무감각해졌고 주요 직책에 있던 교원들은 이를 제재하지 못했으며 학생들은 추행을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던 것인데요. 조만간 있을 교육청의 감사와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잘잘못이 명백하게 가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학교 성폭력 사건이 중고등학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엔 한 초등학교에서도 20여 명의 여자아이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 내 성추행 사건, 초등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을 부모님들이 알게 된 건 지난 7월. 과학전당 교사로 5학년 과학전당을 맡게 되면서 이제 5학년 1반부터 7반까지 모든 학생들을 과학실에서 가르치시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네. 너무 선생님으로서 뭐 다른 뭐 예뻐서 행동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학교 과학실에서 여자아이 여럿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이들이 지목한 가해자는 다름 아닌 이 학교 과학 전담 선생님이었다. 저희 아이는 4월부터 네. 4월부터 선생님의 그런 추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 뒤에서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고 뒤에서 백허그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과학실에서 이제 아이가 질문을 하려고 과학실 보면은 과학 준비실이라고 선생님이 계신 곳이 있어요. 거기 질문하러 들어갔대요. 나오면서 뒤에 선생님이 백업을 한 거예요. 네네. 했는데 손이 가슴에 닿았다는 거죠. 네. 뭐 배를 주물렀다거나 뭐 브레이저 라인 쪽으로 자꾸 손을 더듬는다거나 팔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주물른다거나. 성추행을 당한 직후 일부 아이들은 자기 반 담임 선생님께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다음 주에 다른 반 와서 이렇게 쇄골부터 어깨까지 쓸어내렸다는 거예요, 애를. 내가 울 정도로 눈이 부석부석하고 그랬대요. 선생님께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자 아이들은 스스로 조사를 시작했다.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끼리 메모를 해서 선생님들하고 교장님한테도 알려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들이 이걸 적어서 인터넷에 올리자. 우리끼리 112에 신고를 하자. 이렇게 메모를 한 걸 학부모들이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네. 아이들끼리 성추행 사실을 기록한 이 메모를 학부모들이 발견했고 과학실의 분위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제 화도 나고 분노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많이 생겼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 너 만약 이 선생님이 다시 너를 가르치면 어떻게 할래? 엄마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 보고 우리 아이가 좀 울었어요. 정말. 이건 여기서 뭐 찾아야겠다.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다. 이후 학교의 자체 조사 결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아이는 20명이 넘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화학 선생님은 어떤 입장일까? 해당 교사와 어렵게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선생님한테 가서 싶은 저는 그 성추행 그런 적은 전혀 거의 없고요. 일체 없던 말씀이신가요? 네, 수업 중에 한 건데 제가 그 자체 부분을 들은 선생님 다 말씀드렸어요. 네네. 고의적인 행동은 다 부인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제 4개월 동안 수십 번 그렇게 혹시나 그런 적이 있나 저는 그런 경험도 없고요. 네. 정말 제가 의도적으로 한 번이라도 애들을 만졌다 그러면 제가 스스로 교육청에 말을 제가 옷을 벗을 수 있어요. 네. 그는 성추행에 대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일부 신체 접촉을 한 적은 있지만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어머님들은 이게 백허그를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그러면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백허그는 백허그가 아니고요. 네.
퇴근을 하니까 애들이 장난을 하니까 네. 이제 팔을 잡아서 돌려서 이제 다 이 앞에 이제 실험관 자체를 더 빨리 그럼 이제 뒤쪽에서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팔을 네. 기억도 안 나고 정말 이렇게 부모님들도 들었대 왜 애들 애들이 연약한지는 선생님 잘 아시나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말했니 그 살이 어떻게 붙었는지 난 그 경로도 다 알고 싶고요. 네. 해당 교사 측은 보조교사가 수업 당시 참관에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고 했다. 과학선생님 혼자만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보조교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이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화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사가 그 선생님의 행동을 관찰했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 측은 보조교사가 참관하지 않는 과학 시간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때 성추행이 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보조교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의 진술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아이들의 진술이 어떤 일부 왜곡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조심스럽게 그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나이이고요. 대체적으로 어느 시간대를 특정을 해서 그 시간대에 피해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술의 뭐 신빙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 사안을 조사 중인 해당 교육청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그 진술이 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일단 판단하기에는 여러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는 걸로 믿고 있고요. 네. 이 정도 사안이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가 내려져요? 저희는 그 중징계를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신 결과는 성추행 사실이 확실히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는 있었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혀 그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보면은 사실 그 하나의 그 변명거리에 그 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그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이 있기 두 달 전에 이미 아이가 동일한 과학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학부모가 나타난 것. 그 아이가 이제 저녁에 이제 엄마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해 하면서 엄마 우리 과학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데 좀 이상하다고 자꾸 자기를 만진다고 그래서 어디를 만져? 그러니까 볼을 꼬집고 이렇게 땀을 두 손으로 이렇게 비비거나 그런 데서 제가 어디를 또 만졌어? 그러니까는 팔뚝을 주물렀다고 제가 안쪽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서는 아이가 울면서 엄마 나 너무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수치스럽단 말이야 이말까지 하더라고요. 당시 엄마는 곧 담임 선생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부탁했다. 자기가 부장 선생님한테 직접 전달을 해가지고 그 과학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안심하시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를 한 뒤 해당 기관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을 인지한 교사가 교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 반면 학부모들은 교장이 적어도 6월에는 사건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관리자분들, 교장 선생님이나 그 교감 선생님께서 어떤 그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어떤 그 매뉴얼, 지침 이런 데 따라서 그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절차대로 보고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학년 부장 교사에게 물었다. 하지만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다. 그것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는 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이제 제가 서명도 다 하고 있지만 네. 예,
좀 민감한 부분이라 좀 그렇네요. 적어도 가해 교사로 지목된 과학 교사에게 주의나 경고 조치는 있었던 걸까? 당사자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선생님께 1차적으로 5월 달에 경고나 주의를 드렸었다. 5월.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런 전화가 왔었다고요. 그 관리자분이. 네네. 그런 전화가 왔다길래 그럼 어떤 행위냐 했더니 뭐 사전 말씀 안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그 학부모로부터 일종의 항의가 왔다라고만 들으신 건가요, 그러면? 네, 일단은 그... 이번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MBC PD수첩 팀인데요. 교장 선생님 혹시 볼 수 있나요? 학교 측에 알린 후에도 아이는 예전처럼 그 과학교사의 수업을 들어야 했다. 추가적인 조사나 별도의 격리 조치는 없었다. 자기 남자 선생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남자 선생님 다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모든 남자 선생님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 선생님들은 이제 계속 아이들 잘 가르칠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밤에도 자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그날 유독 많이 울더라고요. 만약 5월 이 사건 직후 제대로 된 보고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두 달 뒤 20명이 넘는 아이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진 않았을까? 학교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처음에 알았을 때부터 대처를 했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이런 선생님을 두둔하며 이런 선생님 계속 교단에서 더 많은 아이들한테 상처 주고 더 많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줘야 되니까. 네. 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아이가 피해를 받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 선생님이 여기서 별다른 조치도 없이 그냥 다른 학교를 보내준다면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이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피해를 받는 상황이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대부분은 학생과의 신체 접촉에 절대 성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강변한다. 수업이나 교육 과정에서 쓰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체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상을 주는 머리를 쓰다듬는다거나 등을 두드려 준다거나 이런 교육 방법이 학교에서는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게 성추행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터치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머리 쓰다듬은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딜레마가 교육계 안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은 극과 극이다. 그러나 신체 접촉의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 해도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가해자가 제가 보기에는 뭐 이상한 사람이고 정말 뭐 정신병이 있다든지 사이코라든지 또는 뭐 괴물이라든지 뭐 일종의 변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오래전에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문화, 아 여자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쉽다 해도 된다 뭐 이런 농담하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인식의 문제죠. 교사들이 무심코 했던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으며 학생에겐 이 기억이 평생 상처로 남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교사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성범죄의 특징상 초반에는 가벼운 행동부터 시작이 되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뭐라고 딱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시작이 되다가 이 한두 번의 가벼운 행동이 용인이 되면서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태를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아이가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불편해도 나한테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신체적인 어떤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이제 겨우 12살. 학부모들은 초등학생인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한다. 저는 엄마로서 걱정되는 게 지금 저야 아무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생활 잘해요. 그런데 나중에 혹시 이런 상처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면 뭐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서 어떻게 힘들어할지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 힘들어요.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은 지금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해도 이후의 처리와 수습 과정에 따라 그 후유증이 언제고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 넘게 이 소용돌이 중심에 있었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인지 학교 성폭력의 피해 학생들이 학교나 혹은 경찰에 신고를 하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연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해줄까?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피해자 입장에 서서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실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학교가 소극적인 대처를 하거나 오히려 가해 교사 편을 들어 피해자들이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올해 20살이 된 은주. 그녀의 고등학교 시절은 악몽과 같았다. 1, 2학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번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선생님하고 상담한다고 한 명씩 상담할 때가 있었는데 성적이나 그런 거 집안 가정 환경 문제로 얘기를 하면서 마주보고 앉았는데 허벅지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더라고요. 되게 그냥 더러웠어요. 그냥 더럽고 그리고 되게 수치스러웠죠. 담임 선생님의 고의적인 신체 접촉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엉덩이를 두드린다거나 허벅지를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쓰다듬는 거는 의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기가 우연히 스치는 게 아니니까. 같은 학교의 피해자는 또 있었다. 다희의 경우는 하교할 무렵 자주 추행을 당했다. 어깨동무를 하면 손이 가슴 부분을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보통 이렇게 떼잖아요. 근데 떼시지 않고 계속 가만히 내치시면서 그냥 쓰다듬더라고요. 솔직히 여자 학생들한테 이쁘다고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는 건 저희 아버지도 안 그러시는데. 그는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선생님이었다. 그렇다 보니 피해 학생들은 견디기가 힘들었지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했다. 보통은 이제 취업자를 들으면 선생님들이 다 추천해주고 이런 식이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밑보이면 추천을 못 받으니까 오로지 나는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짜증나도 다 참고 취업만 하고 빨리 학교에 도망가자라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전 부모님한테 알리게 되면 이게 되게 시끄러워지잖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알게 되고 다른 친구들도 다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학교 생활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2학년이 되면서 추행은 더욱 심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은주가 뒤늦게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학교에 가서 계속 이제 교장 교감 선생을 만나면서 이제 이 선생한테 문제 있다. 정중하게 정말 반성하면서 사과를 하면 받아주겠다. 근데 차일피일 계속 4월부터 9월 말에 그때까지도 미뤘어요. 엄마는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응에 더욱 큰 실망을 했다. 선생님들도 아니라고 그러고 절대 그럴 선생님이 아니라 가해자 선생님은 절대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어떤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소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시키고 담임을 교체한 학교 측은 해당 선생님에게 성추행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이의 진술과 달랐다. 확인서까지 저는 받았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 아이가 붉어지는 겁니까? 학교에 전혀 뭐 자기는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고.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없었어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의미가 있고 어느 거기서 거론됐던 셈이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 또 체육 선생님들인데 체육 선생님을 더 심각하게 스킨십을 하셨고요. 기분 나빴다고 분명 저를 썼어요. 또 썼고 그리고 저랑 같이 다니는 이제 저랑 같이 다니는 몇 명의 친구들도 썼다고 했고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끝나고 서로 얘기를 했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어 선생님이 학생 지도부 선생님이셨어요. 예. 그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도 그 선생님도 그냥 넘어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 선생님도 또 다 도움이 안 됐어요, 다들. 심지어 그 장면을 목격한 학생도 있었다. 그때 교실 뒷문 쪽에서 제가 그 교실 뒷문을 보고 밖에 서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청소 끝나고 나올 때 선생님이 엉덩이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잘했다고 집에 가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살짝 한 것 때문에 치마가 되게 펄럭일 정도로 좀 쪘으니까 친구는 좀 싫어하는 것 같았나요? 네, 그 자리에서 장난식으로라도 표현을 꼭 했었어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 소리 좀 치기도 하고 학교는 피해자보다 가해 선생님의 말을 믿었다. 학교가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자 결국 피해자 가족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했다. 가해 교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오히려 피해자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빠졌다. 학교 측은 물론 친구들까지 나서 피해자의 반대편에 선 것이다. 악의적인 댓글에도 시달려야 했다. 그런 선생님이 아닌데 감싸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를 모함하고 친구한 저를 이제 네가 그거를 고소를 해서 돈을 뜯으려고 의도적으로 착한 선생님을 몰아가는 거다. 친구들이요? 학교에서 네, 되게 많이 울었어요. 이거는 나 진짜로 너무 죽고 싶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두 시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잠자는 약이에요. 취침 전에 먹어야 되는 약이고 계속 우울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당시 은주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것도 가장 심각한 상태였다. 피해자였지만 주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이유가 컸다. 엄마의 고통 역시 컸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아프고 참 학교가 아니구나. 그러고 내가 혼자서 속상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왜 내 딸을 그렇게 만드냐고. 재판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담임교사의 강제 추행이 인정된 것이다. 가해 교사가 항소했지만 곧 기각됐다. 법원 판결에 이어 학내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선생님은 결국 해임됐다. 학교 측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이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적적으로 지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학교 측에서 이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교장교감선생님께 신분상 조치가 나간 거죠. 도의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O냐 X냐 그 다음 문제를 떠나서 법원에서 이 판결이 그렇게 났으므로 학교의 장인 나는 그 부모에게 그 학생에게 미안하고 그런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죠. 시간이 지나고 피해 학생들은 이제 성인이 됐지만 그때의 고통을 완전히 잊지 못했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처럼 경미한 추행이나 성희롱이 계속되는데 여학생 입장에서는 이만큼 한 번만 졌다고 솔직히 누가 고소하겠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걸쳐서 100번이 될 수도 있는 거면 이게 더 심한 거거든요. 교사들도 이제 아는 거죠.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성적으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희롱을 하고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고소를 안 하게 할지. 교사들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은 해마다 계속돼 왔다. 올 상반기에 징계받은 교원 수만 해도 작년 한 해 동안 징계받은 교원 수와 비슷하다. 그런데
징계를 받고도 다시 교단에 서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 교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은 원인이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일에 대하여 저는 서울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대책 방안 역시 보다 강한 징계로 일벌백계 하겠다는 것이다. 교직사회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였다. 아주 가벼운 성범죄라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고 강력한 징계 조치 내지는 교단에서 퇴출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경중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예. 학교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파면과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이다. 결국 다른 학교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른 학교에서는 저렇게 성범죄하고 정직당한 사람이 우리 학교로 와? 학부모들 못 받아들여.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성범죄를 치른 교사들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무조건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일까? 미국에서는 성범죄 교사뿐 아니라 해당 학교의 책임을 묻는 교육법, 타이틀 9이 있다. 피해 학생에 대해 소극적인 조치를 취한 학교의 경우 재정 지원을 끊을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서 발생했는데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해서 온정주의 또는 뭐 나의 책임이니까는 공무원이어서 이거를 덮어버린다. 솜방망이 처벌에 거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막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때는 해당 학교 자체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덮으려고 했을 때 가하는 제재로서는 학교의 예산금을 중단을 하거나 줄이는 방법이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문제가 생기면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처리하곤 했다. 학교장은 선생님을 압박하고 선생님은 또 학생을 누르는 엄격한 위계 질서와 학교 내 경직된 분위기가 결국 오늘의 사태를 만든 건 아닐까. 어쨌든 교실은 수업할 때는 교사가 왕이에요. 네. 근데 그 권한을 내려놔야죠. 근데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위치에 있지만 또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런 지배를 받는 위치에 있고 이게 인사, 승진, 뭐 요즘 뭐 성과급이고 뭐고 온갖 것들이 이제 교장 권한으로 오니까.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또 학교 전체 교육을 위해서 그런 그 권한을 잘 행사하면 좋은데. 학교가 다른 관공서는 어쩐가요? 학교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고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 그건 사실은 사회가 나서서 이렇게 뭐 벌을 주고 하기 이전에 교직단체 스스로가 이미 그 전문직으로서 도덕성과 전문 지식을 가진 그룹의 있기를 포기한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히 드러내고 고치는 게 길게 봐서 더 건전한 교직 문화, 학교 문화, 학교상을 만드는 것이지 그런 거 면에서도 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장 선생님도 일반 교사들도 우리 사회가 이제 거기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학교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학교, 교육청, 정부 관계자들이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관심에서 멀어지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우리는 늘 보아왔는데요. 학교 내 성범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은 바로 아이들 앞에서 한 것입니다. 약속을 꼭 지키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진짜 어른의 모습을 이제는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디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